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네,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의 앞부분입니다. 지금 소개한 시가 이 시의 전부고요. 마지막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시는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세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함께하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황석영 작가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죠. 1962년에 4상계 신인문학상을 통해서 등단했고요. 197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탑과 희곡 환영의 도치 각각 당선돼서 문학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객지, 가객 등이 있고요. 대화소설, 장길산,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 흐르지 않는 강과 또 희곡집으로 장산곤매 등이 있죠.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입니다. 산포 가는 길 황석영.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새벽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오는 아침의 볕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 여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그가 넉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말해서 한참 떨어졌으니 천그란 남아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어디로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가? 이 새벽에 누구야? 모자 쓰고 있어서 누군지 원해. 천실의 집에 계시던 양반이고. 모자를 벗으니 누군지 알겠네. 공사장에서 봤던 정치구만. 아까는 좋은 구경의 시다. 구경이라니?
청가란 사람 거품을 물고 마누라를 개패듯 때려잡던데. 아니, 그런 촌놈은 참. 절대 병신 안 됐는지 몰라. 머리채를 지리 끌고 마당에 나와서 자고 집 밟고. 이야, 그 사람 환장한 모양이더군. 이놈이 누굴 엿먹이려고 수작질인가. 그 풀 좀 빌립시다. 아, 자, 태우고 버리쇼. 담배꽁초를 건네주며 영다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긴 창피한 노릇이었다. 밥값을 떼고 달아나서가 아니라 역에 나갔던 천가놈이 예상외로 이른 시각엔 5시쯤 돌아왔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던 것이었다. 그는 옷만 간신히 추스르고 나와 전가가 분풀이로 청죽댁을 후려패는 동안 숨어있다 도망친 것이었다. 아, 얼마나 있었어? 아. 이 사람도 그리 흉악한 몰골은 아니구만. 시원시원한 태도가 밉지도 않고. 청간에서 얼마나 있었냐니까. 아, 넉 달 있었어. 그런데 노형은 어디로 가셔? 아, 산포에 갈까. 방향 잘못 잡았소. 거긴 벽지나 다름없잖소. 이런 겨울철에 무슨 일거리가 있다고. 내 고향이요. 사내가 목장갑 낀 손으로 코밑을 쓱 훔쳐냈다. 그는 벌써 들판 저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다리와는 전혀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영다리는 또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저기, 노형. 아, 형씨. 나 불렀어? 여보세요, 노형. 같이 갑시다. 나도 월출리까지 가야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여튼 저 가는 데까지만이라도 같이 갑시다. 에이, 육시설이 춥네. 바람만 안 불면 좀 낫겠는데. 어떻게? 아침은 자셨어? 아, 웬걸요? 새벽에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아, 아침은 나도 못 먹었어. 찬샘까지 가야 밥줄이라도 먹게 될 거요. 아, 저 인사가 늦었네요. 나 노영달이라고 합니다. 난 정가요. 우리는 기술이 좀 있어라서 일자리만 잡으면 별 걱정 없어요. 알고 있어. 바위에 구멍 뚫는 장기 잡지 않았어. 나는 목공의 용접에 구두까지 수술할 줄 압니다. 오, 기술이 되게 많네. 아, 노형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이 바닥 10년이 넘었다니까. 그래도 어디서 그런 걸 다 배웁니까? 다 좋은 데서 가르치고 내보내는 집이 있지. 아이고, 나도 그런 데나 들어갔으면 좋겠네. 지금이라도 들어가기가 쉽지. 하지만 집이 워낙 커서 말이오. 커요? 큰 집? 아유, 아이, 그나저나 눈이 올 것 같네. 정씨가 회색으로 흐려가는 하늘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 상등성이로 올라서자 아래쪽에 작은 마을의 집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게 한눈에 들어왔다. 군대의 주둔지인 듯 했는데 마을은 마치 철제 끝에 간신히 메어 달려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읍내로 들어갔다. 다과점도 있었고 극장, 다방, 당구장, 만물상점 그리고 주점이 장터 주변에 여러 채 붙어있었다.
거리는 아침이라서 아직 조용했다. 그들은 어느 읍내나 있는 서울식당이란 주점으로 들어갔다. 밥 먹을 수 있어요? 아유, 그럼요. 거기 난로가에 앉으세요. 나는 그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응? 옷을 한 가지씩 빼다가 따로 보따리를 써놨던 모양이야. 새벽에 동네를 빠져나간 게 틀림없습니다. 그 어젯밤에 그 유나 사고 긴 밤을 잔다고 그래서 그 뒷방에서 늦잠 자고 있는 줄 알았지 뭔가. 새벽에 유나사가 부대로 들어가자마자 친 겁니다. 호값에, 약값에, 식비에. 아이고, 이 돈이 보통 들어간 줄 아나? 응? 빚만 해도 자그만치 5만 원이거든. 저, 선임도 오셨는데 그만하시죠. 아줌마, 국밥 둘만 말아주시오. 예. 아이고, 저 좀 늦어져도 별일 없겠죠? 저가 맛있게만 말아주시오. 개쌍년 같으니. 택시가 도망을 찾지 뭐예요. 그래서 불도 꺼졌고 국거리도 없어서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아, 예. 근데 당신들은 뭘 앉아서 그렇게 콩이네 파치네 하고 있는 거야? 아, 냉큼 가서 잡아오지 못하고. 알았어. 가. 아이고, 가. 간다고. 아, 이제 빨리 가서 여길 지키라니까. 아, 얼른 가서 와. 내 대포 한 통 낼게. 아, 예, 예. 백화 잡아올게요. 예. 지혜장, 나도 백화가 있었으면 술이나 옆에서 쳐다닐걸. 당장 큰일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그냥 장정들이 몰려올 텐데. 아줌마, 그 월출까지는 몇이요? 한 60리더요. 그 버스는 있나요? 오후에 두 대쯤 있죠. 인연을 그냥 딱 잡아갖고 막차로 돌아올 텐데. 아이 참, 어디까지를 가시오?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바다? 응. 아휴, 멀리 가시는구만. 요 큰 길로 가실 거예요? 예. 이제 그럼 부탁 하나 합시다. 가다가 22쯤 되고 이 머리는 긴 데다 외눈 요 쌍꺼풀인 계집년을 만나면 케어봐서 좀 잡아오시오. 어? 내 현금으로 딱 이 만 원 내리다. 현금으로 만 원이요? 그래요. 그러죠. 대신에 데려오면은 꼭 만 원 내야 합니다. 아이고, 내 나뿐이요. 예서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구려. 알았어요. 그만 갑시다. 그들은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뒤떨미에다 대고 여자가 소리쳤다.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 잊지 마시오. 그들은 고개를 쳐박고 신장로를 따라서 올라갔다. 영다리가 담배 한 갑을 샀다. 한 20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에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다. 눈이 찰지어서 걷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한 듯 느껴졌다.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버렸다. 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폭이 안 들겠어. 눈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야, 근데 어휴, 눈이 쌓이기 시작하니 길 가기가 쉽지 않겠는가. 아휴, 아직 가는 데까지 가고 내일 또 갑시다. 어. 아, 저기 누가 오는데? 아유, 어이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 아이고, 모르시오. 저 월출 가는 길이 아래입니까? 저 윗길입니까? 이 길이 두 갈래라서. 윗길이긴 하지만 그 제가 있어놔서 아무래도 수월진 않을 거요. 아마 교통도 두절된 모양인데. 저 아랫길은요? 거긴 월출 쪽은 아니지만 골셋을 지나면 감천이란 데가 나오지. 감천에도
철도가 탔습니까? 그 다 탐하다. 그럼 강천으로 가야겠구만. 영감님 고맙습니다. 그럼. 그들은 아랫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차츰 좁아졌으나 소달고지 한 대쯤 지날 만한 길은 그런대로 계속됐다. 뒤를 돌아보면 길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줄기차게 따라왔다. 저기. 저거 좀 보시오. 뭘 말이오? 저기 저쪽 소나무 아래. 웬 여자가. 쭈그려 앉은 여자의 등이 보였다. 붉은 코트 자락을 위로 쳐들고 쭈그린 꼬리. 아마도 소변이 급해서 외진 곳을 찾은 모양이었다. 여자가 허연 궁둥이를 쳐들고 속옷을 올리다가 뒤를 힐끗 돌아봤다. 뭘 감추고 지랄이야! 다 봤는데 뭘 감추고 지랄이야! 왜는 쌍꺼풀인데 그래? 어쩐지 예감이 이상하더라니. 왜 가던 길 안 가고 서 있어요? 이거 잘 만났는데 백호 아가씨. 찬샘에서 뺑소니 치는 길이지? 댁들이 무슨 상관이야? 내 발로 내가 가는데. 이거 주인 아줌마가 댁을 만나면 잡아다 달라던데. 자, 잡아가 보시지. 그런 게 아니라 행선지가 어디요? 이 친구 말은 농담이고. 제 딸들이 뭐라고 잡아가고 말고야? 뜨내기 주제. 그래, 우리도 너 같은 뜨내기 신세다. 찬샘을 잡아다 주고 여기라도 뜯었어야겠어. 이씨가! 아, 왜 밀어? 이거 왜 이래? 나 백화. 이래봬도 인천 노랑집에다 대구 자갈마당 포항 중앙대학 진해 7구 모두 겪은 년이라고. 조용히 시골 읍에서 수양하던 참인데. 야, 구구로 가만히 있다가 조용한 데 가서 한코 달려면 몰라도 치사하게 뚱보 돈 먹자고 나한테 공갈 때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우리도 의리 있는 사람들이야. 치사하게 그러지도 않아. 자, 여자들 갑시다. 저, 그럼 반말 놓지 말라고요. 나원. 어디까지 가오? 집에요. 집이 어딘데? 저 남쪽이에요. 떠난 지 한 3년 됐어요. 얘네들은 원래 밤에 자다가도 툭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집에 갈 것처럼 말해요. 맞아요. 밤마다 내일 아침엔 고향으로 출발하리라 작정하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몇 년이 흘러요. 막상 작정하고 나서 집을 향해 가본 적도 있어요. 나도 꼭 두 번 고향 근처까지 가봤는데 한 번은 동네 어른을 먼발치서 갔어요. 나 이름이 백화지만 가명이에요. 본명은... 왜? 본명이 뭔데?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아. 발 아파. 뺐다 굳어 신고 눈길을 걸어가니 그렇지. 고무신이라도 하나 사신어야겠구만. 그 집 나온 진 오래됐소? 아저씨는 뭐 그렇게 돌아가고 그래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해서 그렇죠? 나 18에 가출해서 이제 겨우 22. 에? 22? 그래, 안 믿을 줄 알았어. 30 넘은 여자처럼 보이겠지. 남은 건 다 해진 헌 코트에 무릎 축 튀어나온 바지에 낡은 하이. 아! 아! 아이씨 미끄러. 아니 근데
소식당 사람들이 월출력으로 지키러 가던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요, 뭐? 벌써 그럴 줄 알고 감천 가는 길로 왔죠. 나 그 사람들한테 손해 끼친 거 하나도 없어요. 빚을 해야 그치들이 빨아먹은 나머지고요. 이젠 술하고 밤이라면 지긋지긋해. 밑이 쭉 빠져버렸어. 아휴, 어디 가서 여승이나 됐으면. 걸을수록 백화는 말이 많아졌고 걸음은 자꾸 처졌다. 세 사람은 감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지막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굴뚝에서 매캐한 청솔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었는데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들이 불투명하게 들려왔다. 영다리가 정씨에게 제의했다. 저 허기가 져서 떨려요. 감천에는 어차피 밤에 떨어질 텐데 여기서 뭐 좀 얻어먹고 갑시다. 여기 바닥에 작아서 주막이나 가게도 없어. 아, 그러면 어디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사주 한번 해보죠 뭐. 네, 그래요. 온몸이 얼었어요. 밥은 고사하고 뜨뜻한 아랫목에서 발이나 녹을 것 같으면 좋겠다. 아, 저 그러지 말고 얼른 지나갑시다. 여기서 지참면 하룻밤 자게 될 거요. 감천에 가면 하숙도 있고 우리를 태울 기차도 있단 말이오. 저게 뭐예요? 뭐 말이오? 집인데?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간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영다리가 폐가 안을 기웃해보며 말했다. 자, 여기서 신발이라도 말리고 갑시다. 영다리는 흙벽 틈에 삐죽이 솟은 나무 막대나 문짝, 선반 등에 뗄 만한 것들을 끌어모아다가 봉당 가운데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시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지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 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졸린다. 그럼 잠깐 눈 좀 붙여요. 나무가 축축해서 자꾸 꺼지려고 하나 봐요. 이게 자 불기운으로 젖은 나무를 말리니까 괜찮을 거야. 뭐야? 왜 웃어요? 네, 괜찮은 사내 같아서. 난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거든.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마라. 불 때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저런 무지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 말이야. 아이고 괜히 그러지 마시오. 나도 과거에 연애 봤어. 이튿날 해만 뜨면 말자 헛것이지. 어머머, 어디 가서 하루살이 연애만 해본 모양이네. 여보세요, 하루기 연애가 아무리 돈에 운다지만 한번 붙으면 순정이 무서운 거예요. 지붕 위에 눈이 녹아 투덕투덕 마당 위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자는 나무 막대기를 불 속에 넣고 휘저으면서 갑자기 새초만 얼굴이 되었다.
불길에 비친 백화의 얼굴은 제법 고왔다.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8명이었어요. 진짜 화류계 연애로구만. 사실은 그 여덟 사람이 모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갈매기집에 있을 때인데 높은 철조망 안에 군대 감옥이 있었거든요. 철조망 밖에는 코스모스가 얼마나 환하게 폈는지. 난 그 환한 곳에 죄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군인 죄수들이 일렬로 서서 얼굴 씻고 용변 보는 걸 보면 그냥 슬펐어요. 그 죄수들 어쩌다가 마을로 작업을 하러 오기도 하는데 난 담배를 사서 그 죄수 중에서도 가장 어려 보이는 죄수에게 줬어요. 음식 만들어서 면회도 갔어요. 오빠라지 두 달을 하니까 그 죄수 2등병 계급장 달고 날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린 하룻밤 같이 보냈고 그 병선에 떠났어요. 그런 식으로 여덟 사람을 오빠라지 했어요. 나 오빠라지 하느라고 옷 한 벌도 못 입었어. 그렇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부대 근처로만 흘러다니게 되네요.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그들은 일어났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다. 아! 아! 아니 왜? 왜요? 안 뛰었어요? 모르겠어요. 아! 진짜 업을 거지. 아프셔. 자. 아니 아프요. 빼딱 부르실 걸 못 가요. 아, 그럼. 자.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네요. 세 사람쯤 알겠어. 대기, 근수가 모자라네 그렇다고. 그래, 이젠 어떡하세요? 집에 가면. 시집 가야지.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농사나 거들어야죠. 동생들이 많아요. 따뜻하다. 그들은 7시쯤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 굽 냄새가 풍겨왔다.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백화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난 호남선 쪽인데. 여기는 있어? 군용차 사정에서 타고 가면 돼요. 아, 가만. 일단 여기부터 좀 합시다. 저기 팥시루 어때요? 아, 나 팥시루떡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하지 마.
다시는 또 성장 주시고. 예, 그럽시다. 자, 여기 따뜻한 보리차도 같이 마셔요. 아, 고맙습니다. 저기, 더 드세요. 아, 왜 절반이나 떼어주고 그래요? 날 업고 왔으니까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그리고 뭐요? 저기,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가 일자리 주선해 드릴게. 나의 사프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응? 저 기차 시간 다 돼가요. 갑시다. 아, 돈 여기 있어요. 예. 대합실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신은 대합실 안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우와,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잔데. 그런 것 같아요. 아, 또 알아.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뭐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야, 그럼 삼포일 같이 가실라오? 아, 그나저나 그 여비는 있어?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어디로 가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아, 어쨌든 저, 아, 저자 보냅시다. 내가 표 사올게요.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시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저기 사람들 나가요. 빨리 가시오. 예. 정말 잊지 않을게요. 내 이름 백화가 아니라 이점네예요. 이점네.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영달이 혼잣말로. 며칠이나 견디나. 아, 뭐야? 아, 뭐라고 했어? 아니, 탈커라는 여자 말이야. 저런 애들 한 사흘도 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 아, 사람 나름이지만 하기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확 변해가는 판인데. 아유, 같이 좀 앉읍시다. 아유, 다리야. 저 어디 일들 가시오? 아니요, 할머니. 고향에 갑니다, 고향.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다마다. 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그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게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 아이고, 고향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한 10년. 말도 마로. 거기 지금 육지 됐어. 바다에 방뚝을 쌓아놓고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뭐 때문에요? 낸들 하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가 없대. 아, 그럼 그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가 장까지 들어섰는데. 아, 그럼 나루 빼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루 빼는 뭐에 쓰겠소? 사람이 많아지니까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내 고향? 삼포할? 저기 아유, 잘 됐구만. 우리 삼보 가가지고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저희 노형.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노형. 노형? 정신은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신은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어느 겨울에 정신은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선포 가는 길 마지막 대목인데요. 문학평론가이신 경희대학교 김종회 교수님 전화로 모시고 선포 가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선포 가는 길 들어봤어요. 네. 이 작품은 1973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 그러면 이제 35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그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거리가 없다, 참 구직난이 심각하다, 예,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지 왠지 최근 작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떠세요? 네. 이 작품이 73년도면은 이제 70년대 초반 한참 산업화 시대가 시작될 때입니다. 네. 여기에는 몇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오죠. 좀 전에 읽어주신 것처럼 정신아, 영달이나 백화 같은, 네, 가난하고 힘없고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그 슬픈 과정이 실려있는 소설인데, 그 무렵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도시 빈민들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부자는 부자가 되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구조 문제가, 네, 실제로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삶의 세부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황석영이 소설로 보여주었었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도 이와 같은 사회 구조, 경제 구조의 불균형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읽는 우리가 30년이 지났지만은 비슷한 환경 속에서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친근하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자, 이 작품 마지막에 이제 삼포가 개발이 돼서, 예, 정 씨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괜히 듣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괜히 허전하고, 예, 공허해지고, 예, 그랬는데요.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좀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고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김영란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이에요. 그렇군요. 예.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어디 분이세요? 아, 저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 그러시군요. 예, 부산이세요. 예, 예. 네.
고향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1.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2. 자기 조상이 오래 누려 살던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때부터 오래 살아온 곳, 거기 선산이 있고 그 가족 사이에 뿌리가 있고 한 곳을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서 네. 김경란 씨 고향을 부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꿈이나 인간다움이나 안정적인 생활이나 이런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몇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향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들이 대표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길 잃은 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또 이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접근한 소설이어서 말하자면은 한 시기의 시대성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읽힐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래요. 선포가 하는 길, 얘기 들어보니까요. 대입 논술 문제에도 자주 등장한다고 들었어요. 예, 자주 나왔어요. 예, 그 문제 중에 이제 삼포가 의미하는 게 뭔가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 삼포가 의미하는 게 뭔지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예. 실제로 동해안 북쪽으로 가면은 화진포 부근에 삼포 해수욕장이라는 해수욕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나 작가가 여기서 쓰고 있는 삼포는 그 고정적 명칭의 작은 해수욕장이 아니고 네. 이 작가가 개발한 익명의 지역입니다. 이런 유사한 형태의 지명을 그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조세희의 난소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제 하나의 고전이 되어서 사람들이 난소공 이렇게만 해도 알죠. 네. 난소공에는 은강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자본화된 도시로서의 은강. 네. 또 김승옥이 쓴 60년대에 뛰어난 소설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네. 과거의 기억이 스려있는 몽환의 도시 무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도농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박영한의 우묵뱀이의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 우묵뱀이도 이를테면 도농 접경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박영한이 만든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작가들은 자기 작품에 필요한 무대를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포라고 하는 것은 황석영이 자기의 삼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작품의 무대를 효율적으로 구성한 그 공간 환경인데 말하자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주제를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삼포라고 하는 것, 고향으로 나 있는 길,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는 길. 그러나 그것이 과거처럼 아주 안온한 보금자리로서 남아있지 못하고 파헤쳐지고 또 개발됨으로써 그 원초적인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의 하나의 표상, 찾아가야 할 고향,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고향, 이런 복합적 의미를 삼포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 삼포 가는 길, 이 삼포 가는 길은 길 위에서 이제 네. 몇 사람이 동행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는 얘기하자면 길소설인데 예. 이런 길소설 읽다 보면 참 희한한 게 그 소설이 인생의 축소판 같기도 해요. 그렇죠. 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뭐 되돌아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두 갈래 길을 딱 앞에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참 매력적이기도 한데 예. 그래서 작가들이 이렇게 길 소설을 좋아하는 걸까요?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하나의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그렇죠. 예, 그 위에서 작가가 작가의식이 투영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생각이나 행위 속에는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자기 삶의 방향,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는 그래서 길 위에 등장인물을 세워놓으면은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이 정체성 탐색에 아주 유익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작가로서는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길은 참 좋은 소재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혜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이신 경희대학교 김종회 교수였습니다. 절기상으로 보니까요, 이번 주 22일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첫 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린다고 하죠. 오늘 작품 함께하면서 아, 눈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상처까지 좀 다 보듬어 안는 그런 눈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는 김현수의 내겐 휴가가 필요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편, 출연 정현경, 홍진욱, 류다무현, 이승주, 장민혁, 전지원, 음악 엄은영,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